긴 사진도 밖에서 그냥 클릭 앤 드래그로 사진을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저장을 누르고 저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공감의 자영동 아재입니다. 요즘은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오늘은 도매 사이트나 업체에서 받은 글씨가 들어간 상세 설명 통 이미지를 여러 개의 이미지로 분리시키고 그 사진들의 크기를 조절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가시고 상품 등록을 클릭하시면 쭉 내리다 보면은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요. 상세 설명 옆에 물음표를 클릭하시면 도움말 창이 열리고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리빙 윈도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상세 설명 이미지에서 최소 5, 6컷 이상 등록해야 되고 통 이미지, 텍스트 포함된 이미지, 분할 컷 사용 불가, 또 눕기 컷 포함 가능 등 상세 설명 이미지 가이드를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서 가져온 통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사진 뷰어에서 보통 이렇게 도매 사이트나 업체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들을 보면 통 이미지로 긴 사진들을 보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진 편집에 가셔서 업체에서 가져온 통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통 이미지를 가져오면 가로가 1000픽셀에 세로가 13640픽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픽셀을 네이버 상세 설명 이미지를 하나씩 잘라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크기 조절이라고 있고 자르기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상세 설명 권장 크기가 가로 860픽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의 크기가 가로가 1000픽셀에 세로가 13640픽셀이기 때문에 상세 설명 이미지를 860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우측에 크기 조절로 가시고 1000픽셀을 가로폭을 860픽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860으로 타이핑을 하시면 여기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로 크기가 860 곱하기 11730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적용을 누르면 여기 860에 11730으로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 이미지를 가로 크기를 860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메뉴에 자르기를 눌러서 자유롭게 자르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진을 확대하고 하나씩 정해서 클릭 앤 드래그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 영역 저장을 누르고 번호를 매기면서 사진을 하나씩 저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1번 했고요. 이렇게 860에 맞추어서 사진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긴 사진도 밖에서 그냥 클릭 앤 드래그로 사진을 구역을 정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택 영역 저장을 누르고 이름의 번호를 계속 순차적으로 매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잘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사진들이 860 곱하기 1144 픽셀로 가로 크기가 일률적으로 860으로 정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60으로 정해서 따로따로 통 이미지를 자르기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가끔 보면
860픽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사진 사이즈를 보면은 620 곱하기 349 픽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상세 설명 권장 크기인 가로 860 픽셀이니까 작은 그림 같은 경우는 860 픽셀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사진 편집에 가셔서 620 픽셀인 사진을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620에 349인데요. 우측에 크기 조절을 통해서 가로 크기가 620인 것을 860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가로가 620인 픽셀이 860인 픽셀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 한번 쳐볼까요? 가로가 600픽셀짜리가 860픽셀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860픽셀이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600픽셀인 게 860픽셀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들은 사진의 화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860픽셀 이상 되는 큰 그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상세 설명 이미지에 사진을 자르고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키는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재공감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